맨유에서 7년간 성공적인 커리어 생활을 했던 박지성. 그러던 2012년 7월 5일 국내 축구 팬들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 하나가 들려오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새로운 한국 선수를 영입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언론에서는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 그리고 당시 광주의 이승기 선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맨유라는 클럽에서 그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박지성이 이제 막 승격을 한 생소한 클럽을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다고 발표되자 축구 팬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에어아시아의 회장이자 구단주였던 토니 페르난데스가 박지성의 팬이었고, 박지성뿐 아니라 그라네로, 세자르, 오싱화, 은비야, 호일렛 등 유명하거나 유망한 선수들이 대거 영입되며 많은 팬들은 우려에서 기대로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주장원장. 박지성은 EPL 최초 동양인 주장으로 임명되어 국내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지성의 QPL 시절은 실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시즌이 끝난 후 박지성이 받은 평가이며, 주장원장은 다음해 1월 24일 박탈당하기도 했죠. 결국 다음 시즌 친정팀인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한 박지성은 한 시즌을 뛴 후 QPL로의 복귀 없이 현역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영웅이었고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인 박지성은 어쩌다 QPR에서 이렇게 쓰디쓴 실패의 맛을 보게 된 것일까요? 박지성이 지금까지 인정받는 부분은 팀플레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과 동료들을 위해 부지런히 뛰던 박지성의 모습은 여전히 그가 맨유에서 레전드로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QPR은 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새 판을 짜는 팀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영입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팀워크가 좋을 리가 없었을 뿐더러 전술을 이해하고 팀에 녹이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걸렸죠. 베스트 멤버 또한 없었기에 첫 승은 17라운드 풀럼FC와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성은 이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QPR에서의 주장직은 그가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 대표팀에서의 주장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지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선수들이 그를 중심으로 경기를 하고 주목했기에 박지성 특유의 조용한 리더십이 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QPR에서는 개성 넘치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을 한꺼번에 한 팀에 몰아넣으니 박지성의 리더십과는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선수단 통제에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박지성이 QPR로 이적하기 전 시즌, 그는 맨유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고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많은 경기에서 외면했지만 사실 퍼거슨만큼 박지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도 없었습니다. 꼭 마지막 8경기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가도 사실상의 리그 결승전과 같았던 맨시티전에 그를 선발 투입했던 것은 여전히 박지성이 맨유에서 보여줬던 플레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박지성은 맨유를 통해 수비형 윙어라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강팀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도맡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QPR은 맨유가 아니었습니다. 수비형 윙어보다는 직접 공을 몰고 들어가 사이드 돌파 후 크로스나 골을 넣는 유형의 윙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성은 다른 선수만큼 좋은 드리블이나 슈팅력으로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오른 선수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선수 말년에 중앙 미드필더로 변경 후 EPL 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된 긱스처럼 패스에 대한 센스나 경기를 읽는 노련함이 돋보이는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아마 그가 QPR로 가면 당연히 맨유에서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안타깝게도 박지성은 팀의 에이스를 맡을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력자에 가까웠죠. 팀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QPR이라는 팀에서 박지성 선수가 순수 개인기량으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가능성은 없었고, 그런 역할은 당시 탐욕왕이라 불렸던 아델 타라비나 임대로 왔던 타운젠드 같은 선수들에게 더 어울렸기에 자연스럽게 박지성은 시즌이 지나며 베스트 11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역시 박지성 선수의 좋지 않은 무릎 상태입니다. 알려졌듯 박지성 선수의 무릎은 현역 때조차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맨유 시절 한 경기가 끝나면 바로 무릎에 물이 차 며칠을 물을 빼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한 걸로 유명한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박지성은 팀이 필요한 경기에 선발로 나와 맹활약을 펼치고 한국으로 돌아 대표팀을 이끌었지만, 그만큼 박지성 선수의 무릎은 하루가 다르게 녹이 슬어갔습니다. 그 결과 매우 이른 나이인 29살의 대표팀 은퇴, 33살의 현역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매우 거친 EPL, 그것도 이제 막 승격하고 팀플레이도 되지 않는 QPR에서 박지성 선수는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18년 전처럼 혼자 폭발적인 드리블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QPR에서는 본인의 주특기인 많이 뛰는 것보다는 결정적인 패스나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박지성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는 디르크 카윗이 있습니다. 카윗 또한 네덜란드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후 리버풀로와 엄청난 활동량과 높은 수비기여, 이타적인 플레이로 박지성과 비슷한 디펜시브 윙어로 불린 선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윗의 말년은 박지성과는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11-12 시즌 이후 EPL보다 한 수 아래인 터키의 페네르바체로 이적후 모우사소와 함께 팀을 이끌며 팀을 유로파리그 32강으로 이끄는 맹활약을 펼쳤고, 기량 하락으로 리버풀을 떠난 이후에도 130경기 37골, 2015년 친정팀 페에노르트 이적후 바로 리그 32경기 19골을 넣는 등 카윗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카윗은 공격수, 박지성은 미드필더이기에 공격 포인트로만은 단정질 수 없지만, 카윗에 비해 박지성 선수의 말년이 그리 좋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 피지컬적인 차이, 그 중에서도 잦은 비행과 폭사로 인한 무릎의 컨디션 저하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이유와 함께 박진영 선수의 QPR 시절이 실패로 기억되는 이유를 되짚어봤습니다. 혹시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축구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